남주가 엉뚱한 순정 만화. 지하철에서 여주에게 말을 거는 외국인. 여주는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곤란해하는데요. 이 훤칠한 남주가 등장해 도와줍니다. 알고 보니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둘은 계속 마주치며 가까워집니다. 쇼트 남주는 어렸을 때 해외에 산 적도 있고 재능 여행도 자주 다녀서 그런지 개방적이에요.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기 집에 여주를 데려갑니다. 여주를 데려와서 하는 짓이 정거를 먹이기, 피자 먹이기, 수집품 자랑하기, 웃는 거 보고 싶다고 간지럽히기. 밖에서도 비슷해요. 쇼트니 같다 하기, 영상 통화할 때 여주 따라하기. 이렇게 엉뚱한 방법으로 여주를 귀여워합니다. 진짜 남주 귀여워요. 그 와중에 여주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소꿉친구 여주를 다 보호하느라 남주한테